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입추를 지나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미 전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페어에 나왔습니다. 1949년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젊은 참전용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소규모 유제품 박람회로 시작해 올해로 73회째를 맞은 이 카운티 페어는 지금은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종 농장 동물 체험을 비롯해 트랙터 당기기, 몬스터 트럭, 그리고 다양한 음악 공연과 갖가지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데요. 각 지역의 특색을 갖춘 이런 지역 축제는 이곳 버지니아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가을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의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에드마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미 의회 의원 5명이 지난 14일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또다시 미국 의원들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건데요. 중국은 의원들 방문에 반발하며 15일 타이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 이에 대해 맞대응을 하겠다며 경고했는데요. 이어 16일 타이완 주요 인사 7명을 제재하겠다며 제재 대상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 훈련은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군부대 탄약고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인근 러시아 공군 비행장에서 의문의 폭발로 인해 러시아 전투기 9대가 파괴됐는데요. 16일 탄약고 폭발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인근 철도 구간이 파손됐으며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는 러시아는 17일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은 현지 이슬람 비밀 조직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공작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끝나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폭발 사고까지 연달아 일어나며 전쟁이 크림반도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 출신 작가 살만 루슈디 씨가 지난 12일 뉴욕주에서 열린 문학 행사 중 습격을 당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루슈디 씨는 1988년 그의 작품 악마의 시가 이슬람교 예언자의 신성 모독 논란에 휘말렸고 당시 이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그를 살해하라는 포고령을 내려 오랜 기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루슈디 씨에게 일어난 일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슈디 씨는 상태가 호전돼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를 공격한 용의자 하디 마테르 씨는 2급 살인 미수와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은 기존 백신의 효능을 향상해 현재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15일 해당 백신을 성인에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했지만 백신 부스터 접종까지 마친 질 바이든 여사가 확진되는 등 코로나의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집단 탈레반과 그 지지자들이 지난 15일 탈레반 권력의 복귀 1주년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미군이 철수를 선포한 뒤 맹렬히 세력을 넓혀나간 탈레반은 1년 전 이날 수도 카불까지 밀고 들어와 대통령궁에 입성하고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او نن چې مطلب په عمل کې وینو فکر کوو چې یو خوب وینو یعنی زمونږ هغه مبارزه او هغه زمونږ احساس په حقیقت الله تبدیل کړ 자유롭고 번영한다는 탈레반의 주장과 달리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1년간 경제가 망가졌고 인권 침해는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탈레반 집권 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원조가 끊기고 경제 관료들이 대거 사임하거나 나라를 떠나면서 민생 경제는 도탄에 빠졌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아프가니스탄의 밀가루, 휘발유 등 생필품 물가가 작년에 비해 50% 치솟았고 빈곤층은 2020년 전체 인구의 49%에서 올해 64%를 넘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We're seeing people with their salaries reduced, with their income reduced, taking on greater debt, using coping strategies which include early marriage for girls, child labor. It's an extreme situation.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은 크게 후퇴했는데요. 탈레반은 집권 초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이제는 여성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 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율법을 적용해 모든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75km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적절한 복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이후 카불에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범위 ایدئولوژی دیکتاتورا و فاشیست تعصب‌بار خود در مقابل زنان اصلا تغییر نکردن اون طالبان 20 سال قبل هستن اما ما نه باید زنای 20 سال قبل باشیم باید با قلم با زبان با هر نوعی که میشه مبارزه بکنیم 또한 탈레반은 약속과 달리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이어갔는데요. 유엔 아프간 지원단에 따르면 탈레반은 최근까지도 아프간 군 출신을 비롯한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amnesty has not however been consistently upheld. UNAMA has recorded to date 160 extrajudicial killings, 178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of both former ANDSF and government officials carried out by the de facto authorities. 탈레반 강압 통치는 결국 힘없는 어린이와 약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데요. 경제 파탄으로 인구의 90%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보건 체계의 붕괴로 병원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들이 누워 있죠. And it's difficult but are their chances of survival quite low? CP treatments, no treatment, no treatment CP. So there's no treatment. In Afghanistan. 국제사회는 자유와 인권이 사라진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9 And I grow butter garden, an acre of garden crops, and sell hay. I think it's very hard for small farms to stay afloat in this period of time between the cost of fuel to run tractors, the cost of grain bills. It always seems to be an uphill climb for small farms. For that reason, I think there has to be a given outside income that you can count on and know that you've got some financial stability. You can plant a crop of corn and hope for the best, but depending on weather or whatever, it's not a given that you're going to get income back from that. So for us to put in 20 acres to solar seemed like a very wise decision to keep our small farm afloat. Revision builds solar projects of all scales from rooftop residential projects to community scale projects like the one you see here. And we work with local farmers and local landowners to find places to build those projects. One of the things we're trying to do is to make sure that solar projects that are being built in Maine are beneficial for the communities that they land in. And so we work with landowners who are looking for a productive use of a part of their land. We are thrilled that it's all staying local or within the state of Maine. There's five school systems that will benefit from our 20 acres of solar. That's already beginning to show
a big impact on their electrical bills. It feels that I'm contributing something to society. I think I contributed food and milk to society. Now the farm is yielding some power that's much needed and appreciated. For the next 25 years, the farm is secured, and that's important to us. That little bit of 20 acres out of 135 protects the rest of the farm so that we can continue to hay or plant vegetables or whatever we decide to do. When the light is right, it looks like a distant lake with the trees growing up right to the edge of the water. When the light is just right, I stand in the kitchen window and it looks very much like a distant lake.